먹이를 뜯느라 여념이 없는 남가래 암컷. 수컷은 짝지는 일이 더 급한 모양이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에는 회방꾼이 있다. 타는 듯 붉은 몸을 가진 홍날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느닷없이 나타나 꽁무니를 물고 늘어지는 홍날개. 홍날개는 남가래의 두터운 갑옷 사이를 집중 공격해 그 체액을 빨아먹는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남가래도 기생곤충의 일종. 짝짓기를 마친 암컷이 이번에는 굴을 파기 시작한다. 알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암컷은 무려 3천 개도 넘는 노란 알을 흙 속에 무더기로 놔 묻어둔다. 일주일 만에 알에서 깬 애벌레. 녀석들은 곧 기생곤충다운 면모를 발휘해 앞다투어 행동 개시에 들어간다. 숙주를 찾아 떠나는 머나먼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남가래 애벌레가 찾아든 곳은 엉겅퀴 꽃밭. 꽃에는 무수히 많은 나비들이 찾아오지만 남가래 애벌레가 기다리는 존재는 따로 있다. 녀석들은 꽃술에 숨어 침착하게 숙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다. 이윽고 숙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뒤엉벌이다. 이때를 놓칠세라 애벌레들은 뒤엉벌의 다리털을 꼭 붙잡고 필사적으로 기어오른다. 만약 다른 곤충에게 묻어갈 경우 애벌레는 자연도태되어 죽고 만다. 뒤엉벌의 다리에 붙어 마침내 벌집 잠입에 성공한 남가래 애벌레들. 꿀과 꽃가루를 반죽해 지은 뒤엉벌의 육아실에서 남가래 애벌레는 영양분을 섭취하며 성충으로 자라나게 된다.